심장을 울리는 타악기 소리가 서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18회 서울 드럼 페스티벌이 열린 건데요. 올해도 무더위를 강타할 강력한 드러머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서울 드럼 페스티벌은 99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8회째 되는 거고요. 해외 유망 아티스트들이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연주하고 또 아마추어 밴드들도 같이 와서 무대에서 같이 연주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타악의 하나로 만드는 그런 타악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최초로 결성된 여성 드럼 라인 림의 연주로 드럼 잼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드러머와 시민 참여자, 관객까지 하나로 이어져 행렬을 이루었는데요. 우연하게 여기 왔는데 너무 흥이 되게 저를 넘치고 같이 저기 참여하면서 드럼도 같이 치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해 만든 타악기 연주가 이어집니다. 쓰레기통의 뚜껑과 양동이를 이용한 독특한 연주가 눈길을 끄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악기로 하는데 저희들은 양동이로 해서 뭔가 좀 처절해 보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양동이를 해서 더 재밌었어요. 다른 걸로 했으면 뭐 다 똑같아 보여서 그렇게 튀지 않았으니까 저는. 세계적인 드러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드러머 조조 메이어의 강의인데요. 그의 몸짓 하나까지도 놓칠세라 핸드폰 동영상으로도 담아봅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까지 무대 위는 드럼을 향한 열정과 열기로 가득 찼는데요. 그래도 몰랐던 것들 이제 알게 돼서 좋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드럼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전공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다시 또 드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굉장히 존경하던 해외 드러머이시기 때문에 진짜 좋았고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2016 서울 드럼 페스티벌.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드러머가 되어 타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